시그널, 이제 주식을 사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시그널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중앙은행들의.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가 네. 50을 75를 조금 줄였지. 25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나온 영국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같은 사람은 영국은행 총재예요. 그 총재는 되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국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라서 자기네 중앙은행에다 외국 사람을 스카우트해오지 않는데 네. 처음으로 스카우트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놓고 최종금리는 우리가 말했던 것보다 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영국은 2년 동안 침체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도 마찬가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이렇게 반란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반란을 했는데 앤드류 베일리가 미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 변동금리 비율이 70% 80% 이상 되는 데다. 네. 전부 다. 그럼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똑같죠. 네. 그다음에 자가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데들 네. 미국은 변동금리 비율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입니다. 전부 고정금리로 되어 있죠. 네. 뭐 모기지 쪽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70%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죠. 네.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못 견디는 데들은 이미 이제 선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가닥을 잡아가고 실마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반란이란 단어를 쓰신 게 왜냐면 이번에 FOMC도 보면 질문이 아 너네 이런데 지금 타국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받는 거 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슬슬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실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야 그래도 되겠어라는 것보다 이제는 야 이게 경기 침체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곳곳에서 나온다 이런 신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네. 각각의 중앙은행들이나 중앙은행장도 자기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가버리면 아서 번지가 되는 거죠. 뭐 네. 미국이 네. 아니겠지만은 네. 그거 누가 안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실제 어떨지가 중요한데 이것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 내년 1분기 2분기에 지금 숫자보다 훨씬 더 현격하게 숫자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갖고 있어요. 에너지와 식품까지 포함된 걸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헤드라인 물가인데 이게 지금 8%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통화정책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코어 CPI라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핵심 물가라고 말하는 건데 이 핵심 물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비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핵심 물가는 지금 6%대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CPI가 6.5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연준이 참고로 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어 CPI가 기준금리보다 위에 있을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내년도에 1분기에 코어 CPI가 6%대를 계속 간다면 연준은 4.5, 4.75에 있어도 멈추기가 어려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CPI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게 들어가면 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을 빼고가 실질금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라는 건 완화적인 상태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태를 용인한 채로 그냥 금리 잡지 못하는 네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 이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피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내년도에 지금 4%고 올해 말까지 올리면 적어도 4.5 네. 그죠? 그렇게 되면 내년도 2월 달에 4.5보다 코어 CPI가 아래 있으면 멈출 수 있게 돼요. 주거비가 빠져서. 네네.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네. 내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내년 1분기 내에 코어 CPI가 4.5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거의 5%에 가까이 갈 텐데 이거 밑에 가 있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러니 그렇죠. 계속 올려야 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 봐야 될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어를 우리가 맨날 코어가 중요하다는데 기준금리 금리 수준보다 코어가 언제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 그렇죠.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나 식량 같은 거를 뺀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금리랑 어느 게 더 높은가 낮은가를 그렇죠. 봐서 이렇게 금리 밑으로 떨어지면 야 이제 멈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대로. 근데 아무리 40%를 차지해도 6에서 그렇게 4대 4 이하 이렇게 확 떨어질까요? 6이니까 네. 지금 6이니까 그렇죠. 그게 모두가 얘기를 하면 다 믿기 쉬운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만큼 역사상 또 최대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달마다 10%씩 막 하락을 합니다. 네. 네. 주거비라는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렌트비라 그래서 자기가 월세를 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를 올리게 돼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높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올해는 지금 그래서 하반기로 가도 안 떨어지는 그렇죠. 이유가 금리를 올리니까 렌트도 올려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주택 가격이 이제 내려가고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고 착공이 안 되고 이 모든 주택 지표들이 다 지금 아주 극단적인 하락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는 게 보통 전에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죠.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지 이런 주택 지수는 래깅이 짧으면 12개월 길면 15개월 뒤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이 발생하고 그게 숫자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린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 언제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냐. 주택 지표가 5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정도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10개월에서 12개월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내년 5월이면 그만큼의 현상이 나타날 네. 수 있다. 숫자로 반영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진짜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희 최근에 막 뉴욕 그 리포트들 봐도 월세 렌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금리 기준금리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른 부분을 매매 시장의 하락이 상쇄를 해서 진짜 큰 폭으로 떨어져 줘야 될 텐데 네네네네.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르고 내리고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주거비를 뭘로 뭐가 어떤 지표가 얘를 제일 잘 말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걸로 보는 것들이 제일 보편적이라고 보는데 얘는 네. 진짜로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레깅 없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게 뚜렷한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 미국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내년도에 주거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떨어질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네. 다만 뭐 1월에 나올 거야 5월에 나올 거야 3월에 나올 거야 문제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거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온 건 저는 죽었다께라도 돈 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여러 변명을 할지라도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 많이 푼 것이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나타났던 양상은 공급 인플레이션이 50% 이상이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쇼크는 특이하게도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셧다운 어떤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거기다가 과잉으로 돈을 주니까 뭘 했죠? 엄청나게 주문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 요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두 가지인데 코스트 푸시가 있고 그 디맨드 풀이 있는데 디맨드 풀로 나온 거면은 수요를 죽여서 지금 연준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웬만큼 또 죽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트 푸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50% 이상 나타났던 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그 공급망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이 어떠냐를 봐야겠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은 건전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우니 중국. 거기다 전쟁까지 있고. 그렇죠? 중국의 PMI가 50 이하를 내리 꺾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국 하우스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3%대 아래로까지 참아는 못 보지만 3% 초이까지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망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영향이 있으니 공급망 압박지수가 당연히 상당 부분 해결됐겠죠. 네.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에 의한 50% 인플레이션 요인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특히 강한 긴축에 의해서 해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갔을 때 인플레이션 요인에 제가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것과 차지했던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이거는 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계속 이게 인플레이션 공포를 연준도 계속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암울해지는 거죠. 내년 증시에 대해서. 네. 대표님 말씀에 반론은 아니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중국이 봉쇄를 좀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대폭 하락하곤 했는데 자, 이 중국 변수는 사실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그 봉쇄를
저기 할까요? 그거 결정도 3월에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인대를 해야 되니까요. 에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걸 봐서는 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이 1차 그러니까 당대회를 보고 그 차이나 런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공동부여하고 동수서산하고 그다음에 권력 집중인데 세계 키워드가 이 모든 게 말하고 있는 건 중국 내 자체 국산화로 바뀐 투자 수건. 나머지는 거의 예측 불가하고 최근에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텐센트가 국유화 국영화 되잖아요. 이건 전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미 많은 기업이 그랬고 그러면 이 텐센트는 어떤 기업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기술에 관련돼서 가장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질 좋은 빅데이터.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개 AI 기업이 생겼는데 2개 상장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다 돈을 주고 이 데이터를 사야 돼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테슬라조차도 만약에 그 빅데이터를 얻으려면 사인 받고 그죠? 나는 이거 해도 좋다는 거 받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정부가 그걸 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타 바이두 같은 데들은 어느 한 도시를 아예 열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를 지금 국유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가장 큰 기술의 그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데이터를 국가가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제가 투자하고 싶었던 중국의 기술 기업이 그대로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순 없다. 다만 미국과 경쟁했을 때 미국이 만약에 인공지능 반도체 못하게 한다면 중국이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도 그럼 안 할게요 이럴 거는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할 거니까 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기업 정도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나머지는 예, 투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고 이 맥락에서 코로나 관련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까 말까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 좀 사실 타당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는 지금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이 부양의 가장 큰 방법이 이걸 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은 있는데 저는 제로 코로나가 지금까지 해온 제로 코로나가 과연 그 소위 말하는 물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호였을까? 제가 보기엔 50% 이상은 3년임에 대한 정보 관리, 제3의 천안문 사태를 막아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관리 측면에서 제로 코로나는 너무 좋지 않았을까? 명분은 방역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3년임 되고 났으니 이제 풀어줘도 돼? 이미 난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을까? 아니면 더 올과 재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럼 제로 코로나가 공급망 문제와는 직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하셨던 공급망 중국이 문제. 그 부분을 쥐고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완화로 간다면 공급망 관련해서는 상당히 프레셔를 낮추는 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러니까 프레셔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겠죠. 공급망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뭐냐면 지금 현재는 글로벌 침체가 미국의 긴축이 수출되면서 네, 환율로 수출되면서 모두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가 되다 보니 공급망 관련해서는 재고가 오히려 쌓일 정도지 반도체도 보십시오 지금. 그쵸? 재고 떠는 수준으로 들어간 거. 그럼 재고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공급망 병목이 생길 리가 있나요? 예. 지금은 쇼티지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공급망 압박지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현저하게 내려와 있고요. 네. 모든 그 물동량 관련된 뭐 BDI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도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은 공급망 병목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상당히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연말로 갈수록 그럼 바뀔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걱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쪽이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또 뭐 겨울이 갑자기 더 추워지거나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은 지금 생각 그 원래보다는 조금 따뜻해서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가격이 내려가 있고요.